안녕하세요. 지훈이에요. 네.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목요일 밤을 투게더와 함께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 되게 처음인데 이게 얼굴 보여주고 하는 브이앱보다 떨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밥 먹었어요. 저 치은이에요. 혹시 투게더는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이나 의식 같은 거 있나요? 잠들기 전에 하는 행동이나 의식. 직캠 보기. 치은이 무대 보기. 되게 감동이다. 제 생각. 저도 투게더 생각. 저도 투게더 생각하고, 그리고 오사클도 다 듣는구나. 저는 제 사클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곡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저는 꼭 자기 전에 웹툰 꼭 보고 자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밌는 거 있으면. 저도 자주 많이 보진 않는데 그거 보고 그리고 안무 영상 같은 거를 그날에 찍었으면 이제 안무 영상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잠들고 그래요.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웹툰이야? 웹툰, 목요일 웹툰은 뭐 있지? 제가 되게 판타지 좋아해서 더 복서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데, 투게더는 좋아할지 모르겠다. 비워 사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클 올릴 수 있는지. 저는 침대 아니고 저는 지금 작업실에서 브이앱을 하고 있어요. 더 복서 봐요? 더 복서 재밌지.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화이팅. 제가 응원할 테니까 더잘될 거예요. 혹시 제가 저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딱이 시간에 들었으면 좋겠을 노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추천 노래. 저도 사랑해요. 더보이즈 선배님 화이팅? 한번 들어볼까요? 더보이즈 선배님들이랑 옛날에 로드킹 같이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소리 너무 크지 않겠지? 여기 딱 리릭 비디오가 있네요. 여러분 들리세요? 노래 들려요?
쉬워야 되나? 뭔가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뭔가. 되게 노래가 설렌다. 가사가 되게 설레는 것 같아. 되게 로맨틱해. 카톡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 엄마예요. 엄마. 엄마한테 카톡 와가지고. 선우 선배님 이 랩 너무 좋아요. 왜? 노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노래도 들어봐야 되니까 다른 노래도 추천해 주세요. 아,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왜? 왜요? 박예담 선배님. 왜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게 바로 보여가지고. 1절만 들을게요, 다. 역시 노래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음색이 너무. 이건 또 반대로 되게 쓸쓸한 노래다. 지금 투게더를 못 보는 제 마음 같아요. 노래가 투게더 보고 싶어지는 노래다. 빨리 투게더 봐야 되는데. 와, 역시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 저도 더 좋은 노래 만들어서 빨리 들려드릴게요. 그 밤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다.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빨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멋있게 올게요. 기억은 쏟아버린 구슬처럼 밤하늘별. 오, 이거는 되게 새벽에 듣기 좋은 노래다. 진짜 아련하게 빛을 내니 외면할 수 있나요? 바라볼 뿐이 아름다워. 오, 아름다워.
가사가 슬퍼요? 왜 슬퍼? 노래 좋다. 오, 현상이형 노래. 현상이형 노래 들을게요. 반갑게. 3310 오, 2일 전에 나온 노래다. 와, 기타 소리 진짜 좋다. 현상이 형이 쳤겠죠? 현상이 형이 기타 잘 치거든. 이것도 좋아요, 눌러. 현상이 형의 31008이라는 노래예요. 3108. 네, 작업실에 혼자 있어요. 현상이형 역시 이거 되게 비디오도 되게 멋있다. 뭔가 그동안 현상이형 느낌에서 조금 더 새로워진 느낌. 그러면 제가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어떤 걸 추천해드릴까요? 첫 곡은 저희 곡 들을까요? 첫 곡은 투게더 보고 싶을 때마다 듣는 노래 베러. 베러 어때요? 베러 치면 나오겠지? 이거 진짜 가사가 너무 잘 담겨 있어가지고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그래? 저도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힘들 때 제일 많이 듣는 노래. 베러가 수록곡에 있어서. 가사가 진짜 저희 곡이지만 가사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그쵸? 네, 멤버들은 숙소에 있어요. 저도 투게더를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을 때 이거 곡 밤에 꼭 듣거든요.
진짜 언젠가 투게더 앞에서 불러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펜타곤 선배님들 이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펜타곤 선배님들도 보고 싶다. 이거 뭔가 가사부터 딱 새벽 느낌이 나서. 그해 나와 저 달 아래서 길을 걷고 냈지. 추억은 날 아프게 만나 난 그런 감정일지도. 아 이거 우석 선배님이 만드신 거구나. 후이 선배님도 되게 곡 잘 쓰셔가지고 항상 영감 받고 있는 요즘은 일찍 자면 한 2시쯤 자려고 하고 늦게 자면 언제 잘지 몰라. 이거 슬프다. 공주 가는 중 1절? 1절이 뭐였더라? 코리안 드라마? 어 내려왔다. 아스트 선배님 빨간 머리도 괜찮은 거 제유가 이미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역시 펜타곤 선배님들 노래 좋네요. 저는 콜드 선배님의 선플라워라는 노래 추천해드릴게요. 이 노래 되게 좋은데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이거 약간 좀 들으면 자기 잘 때 들으면 뭔가 몸 조금 나른해지면서 딱 자기 전에 듣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은 컨셉은 섹시한 컨셉. 뭔가 센 것도 해봤고 귀여운 것도 해봤으니까 어때요? 제목 선플라워라고 콜드님이 부르시는 거야. 좌우명? 좌우명이나 좋아하는 명언. 제가 옛날에 좋아하는 명언 있었는데 약간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 해가지고 연습실에도 항상 붙여놨던 명언이 있거든요. 그 명언이 지금 있으려나? 지금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아 찾아 그 명언이 있는데 명언을 찾고 싶은데 안 보인다. 핸드폰을 바꾸면서 저장해 놨었는데 그게 다 날라간다. 섹시 뱀파이어 컨셉 너무 좋아요. 섹시 뱀파이어 컨셉. 약간 겨울이니까 또 춥고
얼굴도 하얘지는 계절이니까. 저도 사랑해요. 이번에도 노래 추천해 드릴게요. 검은 머리 저번에 추천했고, 오늘은 약간 밤 바이브니까 야식이요? 야식 추천해 줄까요? 야식 먹을 수 있죠? 저는 족발도 좋고, 야식이면 초밥도 나쁘지 않다. 치킨도 괜찮은데 오늘은 약간 치킨 바이브는 아니고 비워 가서 올릴 수 있으면은 올려줄게요. 그쵸, 야식은 치킨 좋죠. 치킨은 항상 실패하지 않으니까. 사포로 공연 되게 그립다. 거의 1년 돼가고 있네요. 사포로 공연한 지 1년 됐죠. 올해 초구나. 올해 초니까 거의 1년 됐죠. 에버랜드에서 가장 타고 싶은 놀이기구. 옛날에 T익스프레스 탔거든요. 진짜 재밌게 탔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가 막 T익스프레스라고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야 별거 아니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타기 힘들다, 약간 이런 롤러코스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놀이기구를 타도 약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웃음 가면 듣고 싶어요? 웃음 가면 보여가지고 저도 사랑해요. 맞아요, 두 번 타는데 진짜 그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는데, 이제 마냥 놀이동산이라고 좋아했다가 이제 롤러코스터 높이를 딱 보는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줄 없는 번지 진짜 아찔했어요. 그 떨어지는 시간이 짧았지만 많은 생각이 났어요. 멤버 생각도 많이 나고 투게더도 생각나고, 이게 마지막은 아니겠지 약간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다 좋아요. 한국 놀이동산 안 간 지 오래돼서 한번 가서 타고 싶긴 해요. 시리도 듣고 싶어. 크래비티 스타? 쇼핑에서 기미데 타는 거 좋아요? 기미데 녹음할 때 엄청 세게 했는데 헌혈 비하인드? 저 사실 헌혈을 제가 신분증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저는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공부 파이팅. 잡힌 무대 감사해요. 연습영상 올라왔죠. 근데 연습영상 너무 저 조금 아쉬워가지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음에 더 멋있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추러스 맛있어요. 그날 추러스 매니저님께서 사와가지고 놀이동산 분위기 내면서 대기할 때 조금씩 먹었어요. 섹시즈 VM. 네, 저희가 준비되면 언제든 지킬 거니까 기다리고
인생 최대 섹시. 인생 최대 섹시. 저는 항상 작업실에 있을 때는 인생에서 가장 섹시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못 먹는 음식. 저는 생 각각류를 못 먹어요. 어렸을 때 한번 먹고 막 목 붓고 이래가지고 좀 제가 정도가 심해가지고 못 먹더라고요. 허리요? 저 허리 구부리고 있는 거 보이세요? 조금 구부리고 있긴 했는데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오늘 투게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투게더의 오늘 하루. 뭐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뭐 좋은 일. 오늘의 TMI? TMI도 좋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왜 울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진짜 속상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언제? 너무 보고 싶어. 힘들었구나. 다 힘들었구나. 아, 눈물 나. 괜찮아. 어차피 다 지나가니까. 오늘도 다 지나가고 내일이 오니까.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과제도 많고. 다들 보면은 이렇게 다 뭔가 걱정이랑 문제들도 있고 다 하나씩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위로 받을 데가 없으면은 이게 힘들고 병이 되니까. 네. 운정? 운정? 아침에 이럴 때 일어나기 싫은 적 있냐고? 일어나기 싫은 것보다 저 마음은 일어나고 싶은데 이제 몸이 조금 무거우니까 네, 일어나고 싶죠. 멤버들한테 조금. 아, 저도 투게더 못 봐서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봐가지고 조금 춥긴 했지만 그래도 더 있고 싶었어요. 더 뭔가 무대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아 진짜? 힐링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힐링 받고 싶고 막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그런 일 생기면 저는 일단 작업실 와요. 작업실이 뭔가 다들 뭔가 막 건강하지 않고 오래 앉아있고 이러면 안 좋다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뭔가 안락한 공간? 안락하고 저만의 공간이니까 노래 듣고 제가 만들었던 노래. 저는 제 감정이 만약에 힘들 때면은 뭐 걱정이 많다는 이 노래도 사실 그런 감정을 힘들 때보다는 약간 그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 감정별로의 노래들이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다시 한 번씩 들어보고 아 노래 이따가 가기 전에 한번 그럼 노래 다시 한 개 딱 골라서 듣고 갈게요. 밸런스 게임이 뭐예요? 밸런스 게임이 뭐예요? 아 크러쉬님 잘 자 너무 좋아. 자, 저 크러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곡들이랑 노래 항상 영감도 많이 받고. 작업실 소개요? 네, 꼭 작업실 소개해줄게요. 저 작업실 조명 되게 이쁘거든요. 나중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요새는 아침마다 이제 지수랑 멤버들이랑 같이 운동하거든요.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운동을 먼저 하고 일어나자마자 운동으로 잠을 먼저 깨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이제 연습하고 나서 숙소 잠깐 들려서 이제 샤워하고 작업실에 와서 계속 작업하고 있다가 이제 네 밥도 먹고 밸런스 게임? 운동은 항상 그냥 일단 기초 체력 위주도 하고 이제 벌크업은 저녁에 하고 근데 잇몸 일으키기나 약간 이렇게 그런 운동들은 아침에 하는 것 같아요. 막 팔굽혀펴기나 근데 되게 아침에 운동하면 배 안 고픈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하면 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배가 안 고파져요. 분명히 아침에 올 때까지만 해도 배가 조금 고팠는데 그래서 운동하고 한 30분 정도는 바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아침 운동하면 운동을 좀 과하게 해서 그런가? 과하게 해서 약간 조금 뭔가 막 올라와서 그런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초코떡? 초코떡? 너무 늦게 들어가서 못 먹었나 봐. 다른 애들 먹었나 보다. 팔굽혀펴기 최대 몇 개?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제가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일단 40개는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아 40개는 너무 쉬운가? 아니 뭐 마셔도 되지. 먹어도 되는데. 좋아하는 음식? 저는 약간 고기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피자보단 치킨이고 왠지 모르겠는데 탄수화물이 많이 안 땡기더라고요. 땡기기도 하는데 가끔씩. 아 벌크업 반대요? 막 너무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멋있어 보일 정도만 항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인생 최대 몸무게? 인생 최대 몸무게는 저 좀 말라가지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복근? 복근은 있죠. 복근 없었는데 없었다가 생겼다가 그래요. 안 하면은 없어지고 하면서 다시 생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9년생이 무슨 말고? 저 맨 처음에는 09년생이라고 하시길래 이게 착각하셨구나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알고 보니까 이제 약간 재미로 하시는 거더라고요. 맞죠?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맨 처음에 나 99년생인데 약간 이랬는데. 왜 09년생으로 알고 있지? 약간 프로필이 잘못 나왔나? 약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근데 약간 조금 어려 보인다 약간 이런 말 맞죠? 아 진짜요? 실제로 누구냐고 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아 진짜? 그러면 몸을 키워서 이제 누가 봐도 99년생처럼 보이게 하는 거 어때요? 섹시하게. 왜 거짓말 금지야? 아 생일이요? 생일 축하해요. 진짜? 09년생 같대요? 근데 또 이제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랑 평소 제 모습이랑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메이크업 받으면 좀 더 어려지고 아닌가? 안 어려질 때도 있고 약간 좀 귀여운 메이크업을 하면은 좀 어려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좀 센 거 하면은 그래도 아니에요? 아니래. 아 둘 다 공구. 아 벌크업 안 돼. 벌크업 말고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 그래도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거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제 춤출 때도 필요하니까
우분할 때 제가 셀카 올려서. 구구즈 브이라이브, 구구즈 브이라이브도 이제 때가 되면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 안 된대. 아, 잡힌 옷. 네, 맞아요. 섹시 목소리는 얘기 아니야. 웅기 뮤비 봤냐고요? 웅기 뮤비? 웅기가 뮤비 냈나? 아, 웅기가 뮤비 냈어요? 그럼 웅기 뮤비 지금 한번 볼까요? 어떤지 한번 웅기 뮤비를 보겠습니다. 웅기 뮤비? 인스타그램에 치면 나온다고. 아, 멤버스? 멤버스에 올라가 있어요? 잠깐만요. 궁금하다. 오, 찾기가 어려워. 진짜 올라왔네. 웅기야? 웅기 왔나? 어. 웅기의 과거구나. 웅기 약간 처음 봤을 때 생각나요. 여기까지 볼게요. 오, 멋있다. 웅기 역시 멋있어. 웅기야 멋있다. 약간 되게 웅기는 항상 그 뭔가 끼가 있어. 뭔가 항상 웅기를 보면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웅기는 자신감이랑 그 항상 무대에서 특히 약간 갭 차이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무대랑 실제랑. 그쵸? 아니에요. 저 진짜 웅기 귀여워요. 웅기는 이게 매력이야. 항상 다음 웅기 뮤비에는 저도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라고요? 저도 그럼 기회가 되면 한번 뮤비. 실제로 엄청 귀엽잖아요. 근데 무대하면 되게 치명적이고 눈빛이나 약간 이렇게 섹시하고 그런 느낌이 나와요. 저는 고양이도 좋고. 갭 차이가 큰 멤버? 일단 갭 차이 큰 멤버 경호도 갭 차이 엄청 커요. 저는 경호랑 같이 무대를 서면서 항상 느끼는 게, 와, 진짜 무대 약간 무대를 하려고 타고난. 아, 티오는 진짜 약간 무대 갭 차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다들 찬이도 그렇고 가끔씩 무대에 서면은 얘네 아까 봤던 애들 많나 약간. 아, 첫 번째 V의 기념으로 상의탈이 가자고요? 그럼 상의탈이 할게요 지금. 아, 보이스 V앱으로 언니로 여기서 상의탈이. 오케이. 하이. 다음 곡 알아요. 현상이 형. 아, 제이유도 같이 작업은 네, 가끔씩 하고 이제 하고 싶을 때 하고. 근데 제이유가 요새 곡 쓰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몇 번 알려줬거든요. 이제 제이유 앞에서 바로 즉석으로 한 30분 동안 곡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약간 저가 가르쳐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옆에서 막 재우가 이제 뭔가 저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뭐 되게 신스소리를 만들고 막 재우한테 들려주면 재우가 이제 와 형 진짜 멋있어요 막 와 진짜 멋있다 막 이러니까 아 그래? 약간 이러면서
아, 그러니까 뭔가 멋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말 타임? 반말 타임 뭐예요? 반말 타임 제가 반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반말할게. 5분 동안 반말할게. 아, 멤버들이 다 웃겨. 내가 봤을 땐 멤버들이 진짜 다 웃겨. 안 웃긴 사람이 거의 없어. 지수도 웃기고, 재우는 일상에서 진짜 웃기거든. 재우는 일상에서 그냥 평상시에 봐야 돼, 진짜. 재우가 평상시에 그 뭔가 허당기가 있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게 아 너무 귀여운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제 내가 몰래 찍어서 올릴까? 재우의 뭐 재윤이도 웃겨. 재윤이 진짜 웃겨. 재윤이는 훅훅훅 들어와. 막 같이 운동하다가도 뭔가 훅 들어오고 그런 매력이 있어. 찬이도 웃기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멤버들은 진짜 나 빼고 다 웃긴 것 같아, 진짜. 아니, 너무 웃겨서 항상 행복해. 나를 웃게 해줘서. 제일 크게 웃었던 일? 아, 어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린 다 웃겨. 매니저님도 되게 웃긴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다 웃겨. 그냥 같이 살면 사는 사람들이 다 웃겨. 내가 1등이라. 고마워. 5분 아직 안 지났나? 반말 처음인데 약간 뭔가 조금 좀 친근함이 들긴 하네. 약간 2분 지났어? 2분? 내가 웃기다고? 나는 별로 안 웃긴데. 평소에 반발? 반말? 나는 멤버들한테는 다 반말하니까 맨날 진짜? 웃기는 얘기? 나 이런 거 진짜 시키면 잘 못해. 웃기는 얘기. 나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라. 나 되게 원래는 되게 조용했거든. 안녕. 멤버들 첫인상? 멤버들 첫인상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찬혁이는 내가 옛날에 아이돌을 준비하기 전에 싱어송라이터 팀을 준비했거든. 그때는 찬혁이가 아이돌 연습생으로 있었거든. 그래서 월말 평가는 다 같이 보는데 거기서 찬혁이를 처음 봤어. 찬혁이를 처음 봤는데 이제 처음 봤을 때 되게 노란 머리에 엄청 뭔가 무서운 사람이 있는 거야. 조금 무서웠어. 약간 그래서 같이 피자를 먹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피자를 먹는데 내가 인사를 먼저 했어. 나도 근데 그때 아이돌 인사법 있잖아. 그렇게 막 엄청 깍듯하게. 아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인사했는데 처음에 되게 좀 뭔가 카리스마가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멋있었어. 왠지 모르게 약간 멋있더라고. 옷도 되게 멋있었고 나도 노란 머리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 봤을 때는 또 형광색 머리였어, 찬혁이는. 와 너무 찬혁이 얘기만 하는 것 같네. 찬혁이가 아무튼 그리고 나중에 아이돌 연습생을 준비하면서 만났을 때 그때는 첫날 되게 무서웠지만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작업 얘기하고 너도 작곡해? 약간 나도 작곡하는데 내곡 들어볼래? 약간 이러다가 갑자기 카페에 가자 그래가지고 연습이 끝나고 갑자기 카페? 약간 이래서 그래 약간 이래서 카페에 갔어. 카페에 가가지고 되게 어색한 사이인데 처음 만나자마자 둘이 카페 가서 작업 얘기를 엄청 했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나서 그때가 아마 23일인가 이랬는데 이틀 후에가 크리스마스였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만난 지 이틀 됐는데 이틀 되자마자 크리스마스를 같이 놀았다. 같이 둘이서 뭔가 연습생이고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잠깐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5분 지나가지고 존댓말 할게요. 그다음 한 명 한 명 말하면은 좀 기니까 이제 비슷했던 인사는 일단 제롬이랑 민수랑 재유는 셋 다 검은 머리였거든. 그리고 나서 다 셋 다 흰색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고 뭔가 검은색 바지에다가 머리가 다 엄청 긴 거야. 엄청 길어가지고 맨 처음에 눈이 안 보였어.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잘생긴 애인가? 잘생긴 것 같은데 약간 이러다가 이제 머리 자르면서 인상이 확 바뀌었지. 다 같이 만났을 때 쌈밥을 먹으러 갔어. 그래가지고 아 쌈밥 먹으러 갔어요. 아 갑자기 반말하니까 또 반말 편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쌈밥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죄송해요. 기억이 나고요. 경호는 처음 봤는데 춤을 제가 모르는데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호가 저보다 두 살 동생이라는 게 처음에 안 믿겼어요. 진짜 피지컬도 너무 좋고 얘가 막 춤을 좀 막 괴물같이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느끼기에 약간 뭔가 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닌데 약간 이렇게 그때도 빡세게 쳤거든요. 엄청 힘차게 쳤는데 그래서 약간 경호는 그런 이미지로 기억이 나고 재윤이는 처음 왔을 때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꽂혔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와 너 노래 진짜 잘한다 나랑 같이 곡 하자 막 이랬어요. 그래서 재윤이 동건이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얘가 처음 봤는데 막 되게 뭔가 온화하고 뭔가 막 춤 저 처음 왔을 때 동건이가 춤 알려줬던 거 아세요? 왔는데 이제 동건이가 저 담당해서 막 기본기 이런 거 알려주고 처음 연습생 딱 왔을 때 그래가지고 동건이가 안무 따서 알려주고 그때 아이콘 선배님들 벌떼라는 안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동건이가 따서 알려줬어요. 아 이 10명 다 얘기하는 것까진 반말할까? 오케이 이거 10명 반말할게. 10명 끝날 때까지 아예 끝날 때까지 반말해요? 아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웅기는 처음 봤는데 처음 본 날 춤을 춰보라고 했는데 이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끼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뭔가 자신감과 그 막내의 그 파워풀함 영감을 많이 받았고 웅기가 지금은 저를 되게 귀여워하고 아 귀여워하는 건가? 약간 되게 뭔가 모르겠어요. 웅기가 귀여운데 저를 좀 귀여워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귀여워하고 있는데 아무튼 웅기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낯을 많이 가렸어. 은근 막 저한테 존댓말 쓰고 제가 약간 좀 막 소개시켜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땐 그랬는데 동생이 있다면 여동생 남동생? 저는 형제가 없어서 한 번도 뭔가 그런 분위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남동생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옛날에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있으면은 뭔가 형 있는 애들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형이랑 아니면 누나 있는 애들이 왜냐면 뭔가 딱 이렇게 있는 게 되게 멋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막 아 나 형 낳아줘 막 누나 낳아줘 이랬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완전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그때 그렇게 뗐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그게 안 된다는 걸 그때 몰랐어가지고. 평소에 둘 다 부르는 것 같아요. 제롬이라고도 부르고 성민이라고도 부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저는 작업실로 와요. 그게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다 휴식이라. 동건아 노래 한 번에 불러줘. 동건이 아닌데 저 치은입니다. 회사 대표님 어디 있어? 회사 대표님 첫인상이요? 되게 뭔가 인자하시고 되게 스타일이 엄청 젊으셔가지고 멋있으셨습니다. 반말로? 오케이 반말로 할게요. 반말로 할게. 사회생활 아니 진심이에요.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반말 할게. 반말. 여동생도 좋지. 여동생 있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여동생 있으면은 뭔가 막 잘 챙겨주고 싶고. 여동생 좋다니까. 여동생 좋아. 왜냐면 뭔가 있어서 뭔가 안 없어봤는데 이제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날 닮은 여동생이 있다 이러면 날 닮은? 나 말고 나 닮으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하다. 아무튼 여동생이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 아 사촌 여동생은 있어. 사촌 여동생들은 있어가지고 되게 귀여워했는데 완전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막 같이 놀아주고 약간 그런 기억이 있네. 막 같이 술래잡기 하고 나이 먹고 술래잡기 하고 그랬다. 다섯 살 찬 다섯 명 찬? 난 다섯 명 찬. 찬혁이가 다섯 명 있으면은 뭔가 같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춤추고 작업하고 안 피곤하게. 아 아닌가. 뭔가 다섯 명 있으면 이상할 것 같고. 아 엄청 많이 나진 않는데 아마 지금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인가? 고등학생도 있고 동갑도 있어가지고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나는 나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막 큰 건 아니야. 큰 것도 당연히 좋지만 큰 것도 당연히 좋아. 막 신인상 받는 것도 너무 영광이고 막 받게 된다면 그런 것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지만 나는 항상 목표라고 하면은 투게더랑 더 오래 가는 거라고 항상 말하는데 이게 진짜거든. 뭔가 나는 우리가 조금 더 똑바로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잘하고 우리가 계속 더 성장해서 투게더를 놓치지 말자. 그냥 올해 투게더를 내년도 내후년도 평생 그냥 약간 이렇게 그게 내 목표야. 항상 나는 크게 안 가지고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냥 한 사람이 그런 게 목표고요. 춤 연습 메이트 댓글 이제 다섯 개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요즘 듣는 노래? 아까도 몇 개 들려주긴 했는데 요즘 듣는 노래 잠깐만 내 플레이리스트 한 번만 볼게. 아니 플레이리스트에 메이크업 위시 NCT 선배님들 곡 있는데 이게 재우가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우리끼리 그냥 안무를 따가지고 막 재미로 연습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메이크 어 위시가 있네. 메이크 어 위시. 그리고 하나 오,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잠깐만. 최근에 본 영화? 영화는 없고 내가 최근에 본 드라마는 있어. 나 진짜 드라마 안 본 지 엄청 오래됐는데 드라마를 언제 봤더라? 막 기억나는 드라마가 없어. 해품달 막 옛날 드라마들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 구미호대원이라고 이동욱 배우님 나오시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되게 뭔가 재밌더라고. 왠지 모르게 살짝 뭔가 구미호대원 맞아 연락처에 상매 또는 푸사? 잠깐만 네 상매랑 푸사. 근데 나 핸드폰 바꾸고 나서는 상매랑 푸사가 없어. 아 그거 있다. 그 땀을 흘린 뒤에 식사하면 밥맛이 어때요? 땀을 흘리면 밥맛이 없습니다 라는 그 짤이 있는데 내가 운동하고 나서 밥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잠깐 푸사로 해놨었어. 그리고 나서 동물의 숲에 나오는 이게 뭐지? 고슴도치인가? 그 고슴도치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푸사로 해놨었어. 그리고 나서 지금은 푸사 없어. 고마워요. 고마워. 요즘 멤버들이랑 재밌는 에피소드 우리가 아침마다 운동을 해. 근데 이게 하루에 하나씩 추가가 돼, 루틴이. 근데 한 곡에 다 못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니네. 약간 좀 생각을 하면 약간 조금 좀 숨이 좀 막힌다. 아 재밌는 에피소드 뭐 있지? 잠깐만 생각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재밌는데 재밌는 에피소드? 막상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전화 왔는데 생각이 안 나. 이거 화면 못 키지 않아? 이제 네 번째 댓글 읽을게요. 연락처에 멤버들 뭐라고 저장했어? 동건이는 동거니로 해놨고 찬이는 차니로 해놨어. 그리고 제로미는 제로미로 해놨어. 제로미 말고 그러니까 그 들리는 대로 해놨어. 그냥 동건이, 찬이, 제로미 약간. 그리고 제유는 제유네. 제유는 그냥 제이유인데 그냥 제유. 그리고 지수는 왠지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멋지수로 저장이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인프피? 인프피가 좀 그런가? 멋지수 괜찮지. 웅기는 웅기가 내가 동건이 막 제롬이 이렇게 해놨는데 웅기는 발음 그대로 웅기잖아. 그래가지고 웅기로 저장해놨는데 웅기가 조금 나한테 실망했나봐. 그래가지고 형 왜 저만 웅기예요 이러길래 어? 아 나 그냥 들리는 대로 해놓은 건데 이러니까 형 실망이에요 이래서 아 그럼 너 말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약간 웅기로 해놓을까 이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해줘요 형 막 이러길래 웅기로 해놨어. 웅기이 어 맞아 그거야 웅기이 그걸로 해놨어. 나는 날 저장 안 해놨어. 아가 임포스터? 임포스터 아직 안 해봤어. 해볼까? 재밌어? 재밌나? 재윤이는 재윤이도 재윤이
리더 재윤이로 해놨고, 그리고 아 경호는 갱호로 해놨는데 요새 좀 바꿀까 생각해. 갱호, 굉장한 경호, 갱호, 갱호 어때? 갱호로 바꿀까? 갱호 말고 갱호, 굉장한 경호 줄여서 어때? 괜찮지? 아니 괴물 말고 갱, 갱호, 갱, 굉장하다 할 때 갱. 괴물 말고 어 그거 앞에 별로야? 알았어, 그럼 생각을 좀 더 해볼게. 어몽어스 재밌겠다. 아 무서운 아저씨. 민수는 민수우로 해놨어. 민수도 그랬어. 형 저는 뭐예요 이래가지고 너 민수, 너도 발음 그대로 민수인데 이러니까 민수도 막 갑자기 그러더라고. 똑같이 되게 조금 유치하지. 근데 나는 마음이 조금 약해서 민수우로 해놨어. 어 민뚜? 그러면은 발음이 좀 어렵지 않아? 민뚜? 민뚜? 일단 민수로 해놓고 민무룩 괜찮다. 민무룩으로 바꿀게. 뭔가 잘 어울려 민수랑. 투게더는 뭘로 저장했어? 투게더는 내 사랑으로. 내 사랑. 다른 멤버들 연습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고 아마 숙소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멤버도 있겠지. 갱구마? 갱구마. 갱구마 뭔가 조금 귀엽다. 갱구마. 티라민수 괜찮다. 그럼 나는 허가치운인데. 티라민수 할게. 이제 하나만 딱 더 읽을게. 하나만. 하나 뭔가 딱 임팩트 있게 뭔가 좀 재밌거나 아니면은 뭔가 딱 들었을 때 뭔가 그럴만한 질문 한번 해줘요. 힘든 거 있구나. 내가 알고 있으니까 꼭 이겨내야 돼. 섹시하게 잘 자는 섹시하게 있다 해줄게. 가기 전에 해주고 마지막 질문. 지훈이 못 가게 질문 안 할래. 그래도 자야지. 자야지 내일 늦잠 안 자지. 오케이. 꽂히는 거 있었어. 아기 고양이 치운 해주라고 해서. 그게 뭐야 근데? 아기 고양이 치운? 아기 고양이 치운. 그 귀엽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 굿나잇 내가 그린 거. 아 이제 왔어. 아쉽다. 보이스 V에 조금 더 자주 키면 좋은 건가?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도 있으니까 나는 항상 섹시한 컨셉이 좋아. 오케이. 진짜 고생 많았어 투게더. 오늘 하루 고생 진짜 많았어. 오늘 처음으로 개인 V앱과 보이스 온리로 제가 찾아왔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오늘 하루도 너무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고 항상
제 옆에 투게더가 있는 것처럼 저도 항상 투게더 옆에서 안 변하고 옆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걱정도 많잖아. 걱정도 많잖아요. 그 걱정 다 잊을 수 있게 항상 저한테는 진짜 투게더가 항상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저도 그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V앱도 켜가지고 소통도 더 자주 하고 뭔가 힘든 일 있으면은 얘기도 해줘도 되고 다 듣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약간 그렇게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투게더한테도 저도 저 편해요? 아무튼 마무리 멘트로 잘 자요로 할까요? 잘 자라고 할까요? 잘 자요, 잘 자. 한번 골라봐 주세요. 그럼 둘 다 할게요. 잘 자요 먼저 할게요. 두 개 더. 잘 자요. 오케이, 이제 잘 자. 두 개 더 잘 자. 잠깐만, 잘못한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이거 듣는 거 생각했는데 좀 소름 돋았을 것 같아. 죄송해요. 이제 저 진짜 가요. 투게더 진짜 잘 자고 좋은 꿈 꿔. 저 진짜 갈게요. 안녕. 투게더 안녕. 안녕 해주세요. 저 갈게요. 안녕. 잘 가. 진짜 잘 자요. 오늘 꼭 좋은 꿈 꿔. 저도 사랑해요. I love you. Good night. 잘 자. 이거. 아. 저 이제 진짜 가요. 안녕. 안녕. 꿈에서 봐요.